안녕하세요. Mom's English 표현사전 작가 헬렌입니다. 오늘은 물 온도가 어떠니? 라고 물어봤을 때 딱 좋아요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. 저희 Mom's English 표현사전의 섹션 1 우리 가족 하루 일과 중에서 챕터 23번째네요. 벌써. 네, 저녁에 하는 말 중에서 특히 목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한꺼번에 다 배우시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영어 표현을 보시면서 한글 어떤 뜻인지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. 자, 엄마가 Sweetie, it's time for a bath 라고요. 저희가 it's time for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입에 붙으셨을 것 같고요. for 다음에 a bath 하면 목욕할 시간이라는 얘기죠. 네,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요? 네, 100% 이렇게 얘기하죠. No, I don't want to have a bath. 그래서 목욕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. 네, 저희 아이도 항상 목욕하자고 하면 싫어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또 물에서 안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모든 대사가 다 마음 쓰는 현실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네, 진짜 저희 현실이에요. 네, 이 have a bath 있고 아래서는 한번 또 보세요. 비교해서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넣었는데요. Sweetie, you didn't take a bath yesterday. 그래서 have a bath, take a bath 같은 표현입니다. 그래서 77페이지에 같은 표현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렸고요. 자, 어제 목욕 안 했잖아. 이것도 현실이죠. 네.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부하다 보면 그냥 잠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Is it too hot? 이제 목욕탕에 들어왔네요. 그래서 물이 너무 뜨겁니? 라고 엄마가 물어보죠. 예, 뭐 너무 뜨겁니? 너무 차겁니? 이런 말 다 하실 수 있고요. 그럼 아이가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표현이네요. It is just right. 그래서 딱 좋아요 라는 표현이에요. 사실 저희가 이 표현을 책에 넣을 때에는 어떤 책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. 네, 눈치채셨나요? 네, Goldilocks and Three Bears. 네, 그 바로 그거죠. 그래서 뭐 그 Goldilocks가 갔을 때 뭐 아빠 거나 엄마 거를 뭔가 사용하거나 뭐 그러면은 뭐 너무 어떻다, 너무 어떻다 그러다가 아이 거, 아기 거를, 아기 베어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it is just right. 딱 자기한테 맞는 거죠.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표현들 반복적으로 아이한테 노출해 주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번 과에서는 저희가 패턴을 take로 다루는데 여기 지금 보면 Sweetie, you didn't take a bath yesterday 이렇게 여기 나온 take죠. 근데 목욕과 관련되는 take를 저희가 모두 다루고 있어요. 그래서 예, 책이 있으신 분은 77페이지에서 다 함께 해주세요. 여기 목욕할 때만 쓰는 take를 뭐 오리 장난감 치워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게요. I'll shampoo your hair. 엄마가 머리 감겨줄게죠. Shampoo는 뒤쪽으로 약간 올려주세요. 그리고 I don't want to shampoo. 역시 또 머리는 안 하려고 하죠. 목욕은까지 물에서 놀긴 하는데 목욕은 안, 머리는 안 감으려고 합니다. 그래도 머리를 감고요. Mom, my eyes hurt. 네, 꼭 한번 듣는 얘기죠. 눈 따가워요. 그래요. 그러면 빨리 이제 네, 어떻게 헹궈 주셔야죠. 헹구다란 말을 뭐로 하냐면요. rinse예요. 예, 뭐 이렇게 사실 머리 감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. 양치질하고 그때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이렇게 물 부어서 아르르 하잖아요. 그 아르르 하는 그거가 rinse예요. 그래서 rinse란 동사 사용하시면 돼요. 물로 씻어내는 거요. 그래서 엄마가 I will rinse your hair 이렇게 네, 이렇게 하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손들어 이걸 진짜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? 예, 씻기려면 안쪽도 다 씻겨야 되니까 raise your hands 이거는 입에 청크처럼 한 단어처럼 그냥 붙여서 익혀주세요. 손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건 좀 이렇게 spread your legs 이거는 진짜 네, 진짜 제가 정말로 아이 목욕시키면서 100번 더 했기 때문에 쓴 표현이에요. 그래서 팔 들어봐 다리 좀 벌려봐 이거 안에 다 씻기는데 이 표현이 없이는 제가 샤워를 도저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들어갔으니까 익혀주시고 꼭 사용하시도록 하세요. 네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빈칸 채우면서 한번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weetie, it's time for a bath. 사실 여기서 for를 넣을까 했다가 살짝 빼긴 했어요. for 하셔야 돼요. time for a bath. 자, 그 다음에 두 가지 표현, 같은 표현 기억나시죠? No, I don't want to. 뭐, 뭘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? 뭘 먼저 하실까요? 네, have a bath 하실까요? 네, 그 다음에 sweetie, you didn't. 이번에는 have 말고 다른 거 써보죠. take a bath yesterday. 네, 그래서 바꿔서 하셨어도 괜찮고요. 자, 그러면 너무 뜨겁니? 뭐였죠? is it
too hot 이었고요. 자, 그러면은 괜찮아, 딱 좋아요는 두 단어가 들어가야 돼. It is just right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Just right.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. 아요 하고요. 머리 어떻게 감겨줄 게 뭐죠? 한 단어로. 네, shampoo, 그쵸? Shampoo your hair. I don't want to shampoo 라고 얘기했어요. Mom, my eyes. 눈 따가워요. 네, 눈 따가워요. Hurt, 그쵸? My eyes hurt. 아요. 그 다음 엄마가 뭐 해줄까? 그러면 눈 따가우면 물로 빨리 헹궈주셔야죠. 네, 한 단어. Rinse. 네, rinse your hair. 자, raise your hands. 이제 익숙하실 것 같고요. 좀 다리 좀 벌려봐. 어떻게 벌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? Spread였어요. Spread your legs. 네. Spread는 저희가 뭐 빵에 잼 같은 거 바를 때 그럴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full sentence 발화하시는 연습 지금부터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아가야. 뭐 아가야는 저희가 sweetie도 있고 뭐 honey도 있고 뭐 darling도 있는데 여기서는 sweetie를 써볼게요. 이번 과에서는요. 자, sweetie 뭐 할 시간이야? 목욕. Yeah, sweetie, it's time for a bath. 그쵸? 싫어요. No 하고 no 다음에 뭐 해야 되죠? 목욕하기 싫어요. I. Yeah, no, I don't want to have a bath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죠? 자, 아가야. 이것도 여전히 sweetie로 할게요. 엄마가 아직 화가 안 난 것 같아요. 어제 목욕 안 했잖아. You로 해야죠. Sweetie, you. 그쵸? You didn't take a bath yesterday. 네, you didn't take a bath yesterday. 너무 물이 뜨겁니? 라고 물어봐야죠. Is it too hot? 네, 그러면 딱 좋아요. 네, 곰 세 마리 가족을 기억하셔야죠. It is just right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엄마가 머리 감겨줄게. 감겨준다는 표현 단 한 단어로 하시면 됩니다. 네, I'll shampoo your hair. 그쵸? 샴푸 안 할래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I don't want to가 들어가야죠. 자, 해볼까요? I don't want shampoo. 그쵸? 네, 엄마 눈이 따가워요. Mom, my eyes hurt. 그쵸? 엄마가 머리 헹궈줄게. 이제 급하게 하셔야죠. I'll rinse your hair. 그쵸? I'll rinse your hair. 팔 들어봐. 네. 손 들어봐. 뭐 그런 얘기랑 똑같죠? 네. 손 들어봐. 손을 들면 팔이 들어지니까요. Raise your hands. 그 다음에 다리 벌리고. 다시 한번 가려볼게요. 다리 벌려라. 네. Spread your legs. 하셨죠? 네. 그래서 이 표현과 함께 목욕할 때 쓰는 그 take, 77페이지 있는 표현들, 뭐 take a bath, take a shower, take the sponge, take it back, 뭐 take away your toy dog 이런 것들 다 정말 정말 많이 쓰니까 한꺼번에 같이 익혀주세요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정말 간단하게 일부러 알려드립니다. 왜 목욕할 때는 힘드시니까요. 목욕시키실 때 쓰시는 표현 Is it too hot? 물어보시고요. 아이가 하는 말 It is just right. 네, 이렇게 알려주시고 물 이렇게 만져보면서 내일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. 네, 엄마랑 아이랑 아웃풋이 퍼지는 Mom's English 표현사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